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1호 당원인 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그리고 한동훈의 비판적인 국힘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온 의혹, 이른바 국힘 당원 게시판 게이트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한 한동훈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무관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국힘 서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원 게시판 관리 등을 총괄하는 당 사무처 총괄 책임자인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논란을 종결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사무총장에 임명한 서범수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국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올라간 글과 별개로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장인 진영구, 장모 최영호, 모친 허수옥 등 4명과 같은 이름의 아이디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간 글만도 756개라고 폭로하면서 한동훈에게 가족이 아니라는 것에 대표적이라도 걸겠는가라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이처럼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는데도 한동훈 측은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미애 의원이 촉구한 당무감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구한 수사 의뢰 등 사태의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조치를 계속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본인도 평소 자신이 유리한 사안에서 종종 사용하던 고소고발 조치에 아직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소의 경우 만약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할 경우 수사 결과 고소 당사자가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의 이례적인 침묵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한 집회가 열렸지만 매주 수요일 국힘 당사 앞에서 열리고 있는 한동훈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하는 당원 등 국민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한동훈과 국힘에는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당원 게시판 사건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당 대표를 소환해서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상종 대표는 지난 11일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11일에 고발을 했고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당히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이번 사태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상종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라면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중대하고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오상종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상세한 내용은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게시판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당 차원의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서범수 사무총장을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 도용인지 해킹인지 등 빨리 정리하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이 임명한 서범수 사무총장 측은 당무감사 요구에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고 친한계 인사들은 당무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 개가 게시되었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더냐라면서 당의 증거인멸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과 김미애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를 촉구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통상 업무 중인 한동훈 대표에게 공개 질의합니다라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활동한 한동훈 대표 온 가족 명의는 모두 동명이인입니까? 원래 뭐 거는 것 참 좋아하시잖아요. 이번에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에 대표직이라도 걸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어서 특정 기간 동안 한동훈 대표 가족들 명의가 당원 게시판에 남긴 게시글 수가 아래와 같습니다라면서 한동훈의 부인인 진은정 명의 100개, 한동훈 장인 진형구 명의 134개, 한동훈 장모 최영옥 명의 367개, 한동훈 모친 허수옥 명의 155개 등 총 756개라면서 이래도 아무 해명 없이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것입니까? 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는 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시간에 1분 내지 2분 간격으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11월 4일 마지막 게시글을 올리고 갑자기 사라진 시점도 일치합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고 동명이인일 수 있습니까? 라면서 왜 한동훈 대표와 친한 게는 가족 관련 의혹에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의미 있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어서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은 민주당 해경궁 김씨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SNS가 아닌 당원 게시판에서 다수의 게시글로 여론을 조작했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 명의로 게시글을 올린 정황은 법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라면서 여당 대표 가족이 드루킹처럼 활동하며 대통령 부부와 동료 정치인들을 비난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비겁하게 통상 업무로 기자들 질문 회피하지 말고 평소처럼 법적 대응이라도 해보십시오라고 추궁했습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는데도 한동훈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 댓글 의혹과 관련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동혁은 오늘 MBC에 출연해서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한 대표가 실명으로 했겠냐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는 당원 게시판에 많은 비방이나 사실 정도를 벗어난 글이 많이 올리고 있다면서 당에서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당무감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한동훈에게 묻거나 들은 건 없다. 이번 참에 다 정리하고 당원 게시판을 어떻게 다시 관리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게시된 내용을 두고 당무감사를 갈 사안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의 반응은 계속 뭉개겠다는 거죠. 그리고 뚜렷하게 할 말이 없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웃음으로 얼버무렸죠. 그렇다면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무더기로 수백 개나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하기 아예 설명도 안 하고 지금 입을 쳐닫고 있죠. 그렇게 지금 한동훈 주변에서는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뜻대로 아마 안 될 겁니다. 이 사안은 그냥 대략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살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내진 씨는 가화만사성을 무시하는 한동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한동훈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난장판 사태 한동훈 일가의 이름으로 도배되고 있는 기막힌 상황에서 한동훈에게 모두가 등을 돌리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도 자기 가족들 방어도 안 하고 방치하며 나 몰라라 하는 인간이 무슨 정치를 하고 정치 지도자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으로 자기 가족을 보호해줘야 하나 한동훈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피하기만 하며 오히려 국민과 당원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떠나 가장으로서 책임도 없으면서 무엇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이내진 씨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떻게 일가족이 단체로 일정한 시간에 연속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하는 것입니다. 상식 밖의 짓거리와 일들이 여당의 대표 가족 명의로 했고 그것들을 수개월간 방치했느냐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국가안보실, 국정원, 검찰의 합동수사라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살해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모두들 무엇을 했습니까? 한동훈은 정치인 이전에 가장으로서 가족의 대표로서도 빵점인데 어찌 공당의 대표 자리가 유지돼야 합니까? 우선 가족의 대표로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동훈 일가족들의 마음고생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동훈은 사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듯이 가족의 눈높이로 가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은 당 전체 의견으로 현 사태 해결을 조속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내진 씨가 따끔한 경고를 했습니다. 모두의 경찰이 이번 사태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고발장을 낸 지 이틀 만에 경찰에 나가서 고발인 조사를 한 오상종 자유대한국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중대하고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발생한 이번 논란은 당내외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의혹과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상종 단장은 이어서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명의의 게시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혐오 발언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이 과격하고 사실을 왜곡한 내용으로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성자 이름이 당대표와 동명이인으로 한동훈 당대표의 명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작성자 한동훈의 신원을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국민의힘은 당내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인 당원이 8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의 시스템 내에 기록된 접속 기록, IP 주소, 당원 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면 정확히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 게시판에 로그를 넘길 때 자동으로 수집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동일 이름을 가진 다른 당원들과 구분하여 문제의 게시물 작성자 한동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작성자 한동훈의 게시물에는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2024년 8월 18일 오후 7시 20분과 같이 영부인에 대한 수준 이하의 모욕적인 표현이 많이 보이고 게시물의 내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칭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방향으로 작성된 점은 당정간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담긴 악의적인 행위로 보입니다라면서 이러한 유형의 게시물은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갈등을 부각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내부 결속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공당의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도하는 행동은 명예훼손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여론조작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상종 대표는 국민의힘 측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아니라고 확인했으며 이는 한동훈 대표가 아닌 다른 인물이 고의적으로 이름을 도용해 대표를 가장하여 작성하였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라면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특정 인물의 이름을 이용하여 마치 그 인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인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름을 이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그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해당 작성자 한동훈에게 엄히 법적 처벌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조사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범법행위를 했거나 범법행위에 준하는 그런 짓을 한 사람 모두에 대해서 단호하게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